반지하 주택은 안전과 주거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에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없는 서울시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의 정착을 위해 추진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첫째, 매입 방식의 전환. 둘째, 다양한 매입 방식 실행. 셋째, 지원 정책 확대. 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네요. SH공사가 시행하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먼저,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완료하면 SH공사가 신축 약정 방식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철거 후 약정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이 또 하나죠. 각각의 사업 대상은 누가 되나요? 신축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 소유권을 획득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반지하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축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반지하 주택 소유권을 매입할 때 집주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신축 후에는 신축 매입 약정에 의해 SH공사가 구입을 약속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죠. 집주인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주차장, 용적률 등의 혜택과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은 신축된 매입 임대주택을 최대 3세대까지 매입해 본인이 살거나 임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리모델링 사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를 계산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보수와 침수방지 시설 보강 등을 통해 반지하층을 커뮤니티 시설로 재탄생시키죠. 그럼 집주인과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매각 후 무주택이 되면 소득이나 자산 상황에 관계없이 인근의 매입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중 지상층에 거주하던 분은 계약 기간을 승계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가 보장되고요. 지하층 임차인은 인근 매입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집주인, 사업자, 임대인들에게 모두 혜택이 가는 스마트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안심을 키웁니다. 행복을 키웁니다. SH공사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SH공사가 함께하겠습니다.